이번에 안녕 신앙생활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민혁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굉장히 큰 인기를 또 얻고 있는 안녕 신앙생활을 쓰신 김정주 작가님을 모시고 같이 인터뷰해 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주 전도사이고요. 교회에서는 전도사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글을 쓰는 역할에서는 작가라는 포지션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부님이라고. 네, 제가 수구베따라는 글쓰기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캐와 같은 느낌으로 닉네임으로 서로를 부르고 소통을 하거든요. 제가 거기서는 이제 김사부라는 닉네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글을 이렇게 쓰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수련회 때 하나님이랑 인격적인 충돌을 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충돌을 한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뭔가를 이거를 말하고 싶고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고 설명하고 싶은 욕망들이 굉장히 강했죠. 근데 당시에 교회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언어나 지식이나 성격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소통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계속 답답하고, 마치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 기미를 알아버린 사람처럼 계속 배가 차오르듯이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는 도저히 이 병이 낫지 않겠다 생각을 해서 글을 한번 써보자. 버디버디와 뭐 여러 가지 스타크래프트 네네네. 그런 걸로 이미 단련된 타자가 있으니까 그 타자로 완벽한 타자인 하나님을 한번 내가 써보자 해가지고 막 쓰기 시작을 했죠. 쓰기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는 어떤 지식의 틀이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주관적으로 느낀 하나님에 대한 느낌들을 감정들을 서술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이제 그런 느낌들이 성경 지식과 진리와 만나가지고 견고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예전에 느낌이 마른 뼈와 같았다면은 그런 진리의 지식들을 만나면서 그게 피와 살로 붙어가지고 좋은 글이 되어 갔던 것 안녕 신앙생활 책이 나왔잖아요. 같아요. 제가 추천사를 준비를 해봤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추천사를 써주셨더라고요. 저자가 안녕이라 말을 건네며 기독교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풀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두 번째 안녕을 가지고 돌아왔다. 마치 첫 책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처럼 말이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안녕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죠? 첫 번째 책이 안녕 기독교였으니까, 이제 두 번째가 안녕 신앙생활이니까, 안녕, 네. 안녕에서 두 번째 안녕. 한 권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안녕 기독교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교리, 조금 쉬운 언어로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한 책이라면은, 실제로 목차들을 보면은 교의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처음 기독교를 만나는 사람에게는 헬로우의 안녕이라는 의미로 안녕 기독교가 되고, 또 익숙하게 평소에 기독교를 알았다고 생각했지만은 잘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익숙했던 것들을 과에 이제 바이의 안녕을 하자라는 의미로 중의적인 네. 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안녕 기독교. 그래서 익숙했던 사람이나 처음 만난 사람이나 모두에게 기독교가 반가운 그런 안녕이었으면 하는 의미를 가지고, 맥락을 가지고 쓰여진 게 안녕 네. 기독교였죠. 저도 그 책을 짧게 리뷰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쵸? 봤어요. 네. 그 가방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하는. 네. 저도 뭐가 먼저 나올지 모르는데. 이게 뭐죠? 네. 첫 번째 책은 토기장의 안녕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김정주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이책 진짜 재밌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지부터 보시면은 되게 힙하죠. 이제 김정주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글을 되게 쉽게 재밌게 잘 쓰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제가 팔로우 하면서 글 맨날 몰래 눈팅하고 있는데, 전에 파전행전이라는 책도 쓰셨었고, 또 이번에 그 다음 작품이 안녕 기독교. 이게 뭐 에세이집, 수필집 같은 거죠. 그 평범한 경험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는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통찰을 끌어냈을까. 이렇게 어떤 세 번의 놀라움을 안겨주는
그런 책이고요. 감성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비유가 되게 다 찰떡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좋게 읽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럼 이번에 나온 안녕 신앙생활은 어떤 책이죠? 이제 안녕 기독교가 교리에 대해서 다뤘다면 안녕 신앙생활 같은 경우는 교리는 어느 정도의 규격화된 답 같은 게 존재하는 편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신앙의 영역과 또 그거를 가지고 삶에서 구현하고 살아내는 신앙생활이라는 영역에서는 이것이 답이다라고 물을 썰듯이 A다, B다 라고 할 수 있는 뚜렷한 게 존재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고 답은 존재하지만은 그 답을 가지고 살아낼 때 과연 이것이 맞나라는 끊임없는 의구심이 들고야 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어떤 정답의 언어가 아니라 삶이라는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보여주는 수밖에 없겠다. 내가 이런 식으로 정답이라고 말하는 진리들을 붙잡고 삶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내 보니까 이러한 궤적들이 남았다. 나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당신의 신앙이 안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쓰여졌죠. 삶으로 쓴 글은 그 사람의 삶에 네. 남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머리에서 나온 글은 읽는 사람의 머리까지 이제 마음에서 나온 글은 가슴에서 나온 글은 읽는 사람의 마음과 가슴까지 뭐 삶에서 나온 글은 읽는 사람의 삶까지 라고 제가 그렇게 썼죠. 그 약간 경험하셨던 얘기들 이렇게 고민하셨던 것들 네. 쉽게 읽히는데 또 그 질문은 또 묵직한 네. 그런 글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추천사를 제가 읽어볼게요. 삶, 사랑, 생명에 관심 있는 목회자의 존재는 반갑다. 전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목회자의 존재도 반갑다. 이게 김병선 목사님이 써주셨네요. 네.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신가요?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고요. 전에 안녕 기독교를 가지고 설교해서 네. 많이 인용을 해주셨거든요. 아, 네. 네,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번에 추천사도 그렇게 받게 되었죠. 예수의 흔적이 가득한 좋은 신앙의 선배와 마음껏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책이다. 네. 네. 그러면 이 책에 수록된 글 중에 네. 가장 애착이 가는 챕터가 있다면? 사실 네. 글을 쓰면은 다 자식들 같아가지고 어느 한 챕터 깨물어도 아프진 않고 네. 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애착이 가는 거는 죄책감과 자유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거를 제일 마지막에 썼거든요. 이제 교회 안에서 복음은 자유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많은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게 죄책감일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어느 정도는 왜곡시켜가지고 프레임화를 시켜서 그 안에서 가두게 되면은 고통 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통제되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많이 봤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부정하는 글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썼고 써냈을 때 사람들이 그 글들을 읽고 많이 위로를 받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피드백도 받고 그래가지고 네, 그 글들이 가장 많이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앞부분의 사모학개론도 되게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신학생들이 대체로 느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신학생은 이래야 돼 이런 네. 것도 있고 마찬가지로 사모는 이래야 돼 이렇게 약간 규정되는 그 느낌들이 있을 때 저를 되게 잘 대변해주는 느낌. 그 글을 처음에 페이스북에 썼을 때 정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썼거든요. 네네. 정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썼는데 아마 제가 여태까지 썼던 모든 글들 중에서 가장 네. 폭발적인 반응을 받았던 글이어가지고 댓글도 거의 뭐 천 개 가까이 달리고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혹시 막 부정적인 피드백도 있었나요? 부정적인 피드백이 중간중간에 있었죠. 애초에 사모하지 말았어야지. 사모가 뭐 그런 거 다 감당하는 거지. 근데 대부분이 그 글을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다는 게 지배적이고 네. 또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교회 문화에서 교회라는 틀 안에서 사모라는 그 위치에 계신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억압받고 폭력적인 구조에 휘말리고 그랬다는 거를 반증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또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글을 쓰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 같고요. 제가 쓰는 글의 방향성은 최대한 문턱을 낮추고 삶이 담긴 언어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살리는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올 책들이 있다면은 그런 저의 의지와 맥락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나온 책들일 테니 많이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글쓰기 모임도 계속 해 나가면서 잘 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의 신학 공부 채널 운영하면서 네. 신학을 소개하지만 결국 그냥 신학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우리의 삶이나 신앙에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책 볼 때마다 또 글 볼 때마다 정말 배울 점이 너무 많다 이런 걸 좀 느끼는 작가님이셔서 네.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김종주 작가님이랑 여기까지 같이 얘기를 나눠봤고요. 여러분이 안녕 기독교 그리고 안녕 신앙생활 같이 읽으시면서 어떤 신학만으로는 우리 삶의 현장에 얘기할 수 없었던 것들을 같이 고민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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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생하셨습니다. 괜찮아요.